안녕하세요. 천지신명 천상장군 김순희입니다. 여기는 잠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025년도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할 띠 세 가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내년에 저희 돼지띠, 토끼띠, 양띠 이렇게 세 분인데, 이런 분들 삼재 들어오죠? 네, 들어오는 삼재. 삼재라는 것은 12띠인데 3년을 내가 가져가는 거고 9년은 우리가 펼쳐서 가는 거예요. 3년은 내 거다. 내가 가지고 간다. 3년 동안. 그래서 9년은 아주 활성 있게 활발하게 내가 펼치면서 갈 수 있는 9년이고 내가 3년 동안은 내가 잔잔하게 가야 돼요. 이거를 타시는 분이 있고 안 타시는 분이 있고 막 그런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내가 이제 내년에는 뱀띠 해운년이에요. 을사의 해운년이란 말입니다. 을사의 해운년에 내가 2025년도 나하고 맞지는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이. 그죠? 그러는데 내년에는 그래도 삼재면서 그러면서도 나하고 합의가 드는 해운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년에는 들어오는 삼재 굉장히 무섭습니다. 삼재라는 거는 복삼재, 악삼재 뭐 이런 삼재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삼재의 가치 집안에 둘, 세 명이 있으면 사람이 한 사람 치어서 돌아가셔요. 그래서 따로따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삼재, 나가는 삼재가 제일 좋습니다. 묵는 삼재. 묵는 삼재는 네, 무탈하게 나갔을 때 나가는 삼재 그냥 또 치고 나가. 들어오는 삼재 그냥 치고 들어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돼지띠, 토끼띠, 양띠 분들은 굉장히 삼재가 두렵고 무섭다. 해운년이. 근데 이제 돼지띠들은 이제 내년에는 문서가 발복을 하셔야 돼요. 문서, 명예, 명예 이런 게 발복을 하셔야 되는데 이 삼재풀이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나쁜 거, 애군, 액살, 비운스, 흠한 거, 중상모래 이거 싹 없애고 운맞이, 재수맞이 이런 걸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문서, 그 다음에 이제 문서도 발복을 하면서 가지만 명예를, 명예라는 게 있어요. 명예. 명예를 발복하고 갈 수가 있어요. 이거를 기도를 많이 해준 사람, 부모 같으면 부모나 아니면은 뭐 본인이나 기도를 종교와 관계 없습니다. 내가 뭐 천주교를 다니던, 기독교를 다니던, 불교를 다니던, 그 어떤 그거에 대해서 행했을 때, 행했을 때는 내가 어디에다가 내 공을 많이 들였는가에 따라서 틀려질 수는 조금씩 차이점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거에서 가면은 내년에는 굉장히 좋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내 눈에, 눈에, 돼지띠들은 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좋은 직장도 갈 수 있는 운기도 있고요. 명예, 그 다음에 금전, 발복,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만인간이 어진귀인, 도울귀인, 천년귀인들이 돼요. 그리고 꽃으로 보고 입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해 한 해를 내가 만들어서 가야 돼. 요즘엔 그냥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남요? 안 주잖아요. 제가 이거를 받아 먹을 수 있게끔 만들면서 가셔야 돼요. 만들면서. 그렇게 가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 토끼띠 분들은 인간관리를 참 잘하셔야 돼요. 내년에 인간관리 알고 가는 거하고 인간으로 인해서 내가 나고자가 될 수가 있고 나고자가 될 수 있어요. 인간으로 인해서 내가 구설, 낭설, 입설, 대설 사람이 한번 무너지면 소생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다 떠나버리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떠나버리고 없어. 어진귀인, 도울귀인, 천년귀인 다 떠나고 없어. 나를 이쁘게 본 사람도 다 떠나고 없어. 그러면 나는 뭐야? 굉장히 내년에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토끼들이요.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잔머리를 굴리고 큰머리를 굴리고 내가 약은 깨를 먹고 내가 이익 아닌 내가 이럴 때는 내가 뭐예요? 버려야 돼요. 이익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이익을 추궁하게 되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추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셔야 돼요. 인간의 덕으로 가셔야 되고 구설랑설해갖고 싹 없어진 다음에 뭐가 복이 있겠느냐. 내년에 그거를 굉장히 조심해서 가셔야 됩니다. 미리 알고 가면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양띠. 자손의 풍파가 많이 있다. 금전은 여기는 금전이 떠나질 않아. 양띠들은 온순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힘이 들죠. 그 다음에 뭔가 열심히 하는데도 제자리인 것 같으면서도 안 그랬습니다. 이런 분들은, 양띠분들은, 네, 금전에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금전에 발복이 됩니다. 내년에는. 그런데 캐셔 마크가 하나 딱 있어요. 자손으로 인해서 풍파가 일어난다. 근심 걱정수가 생긴다. 이혼을 하든지 뭐 시집을 가든지 장가를 가든지 뭐 집안에 아주 우환이 생겨요. 시끄럽다는 얘기죠. 다른 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건강, 지금 한창 건강을 유의하셔야 될 시기입니다.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새띠 분들은 관리를 잘 하시고 내년에 삼재가 무섭고 두렵고 지금 제가 뭐 돼지띠와 토끼띠와 그 다음에 양띠에 대해서 이제 미리 알고 가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돼지띠들은 금전으로 인해서 내가 아주 잘 써야 됩니다. 금전을 잘 못 쓰면은 그냥 탈탈 탑니다. 그래서 하여튼에 이 세 분들은 금전은 아주 좋은데 새띠분들은 금전은 좋으나 내가 조금 힘이 들지 않도록 내 미리미리 앞서서 내가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가시면은 아주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2025년도에 대해서 미리 알고 가는 뜻에서 오늘 봐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신명 천산장군 김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